끝도 없이 펼쳐진 이 우주에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선과악의 싸움은 쉬지 않고 이어져 왔다. 그 어느 때인가 절대자의 능력으로 태어난 축복받은 지구를 탐하는 악의 집단이 이 시대에 또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. 그러나 사랑의 본체이신 선의 절대자는 사랑과 파괴와 봉사, 세 전사를 지구상에 보낸다. 어질고 착한 저 인간 사회에는 용서받지 못할 추악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독버스처럼 돋아나고 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을 징계하고 벌하기 위해 이 지구에 온 것이 아니겠는가? 그렇다.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보내신 그분의 뜻이다. 악인을 쳐들어가자! 가자! 자, 우리도 이제는 저들과의 일원으로 들어간다. 그래. 가자, 그래. 어서 오십시오, 유 박사님. 잘하셨습니다. 그래. 가방에 넣고. 네, 가자고. 유 박사님의 유전공학 세미나가 성공적이라고 각 매스컴마다 아주 야단드립니다. 그래요? 우리 소녀 유리도 잘했던가? 네, 그럼요. 정말 천사같이 마음도 얼굴도 그렇게 예쁠 수가요. 이 그녀석이 늘 눈에 아른거려서 말이야. 유리 형한테 바로 갈까요, 박사님? 아닐세. 이 과학기술체 들렸다 가세. 박사님, 뒤를 보세요. 우리를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쫓아? 어? 아니, 여보게, 저 봐서 적당히 나 돌릴게. 네, 박사님. 어서 피하십시오, 박사님. 아이.
북산유리 오고 있습니다. 어서 피하십시오. 아니야, 내 걱정 말고 자네나 피하게. 아, 박사님. 여 박사님에게 영문이 있어 실례했습니다. 가대우지 마라. 다가오면 쏜다. 박사님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난감청을 겨누시다니. 이럴 때 경찰 백차는 왜 안 보이지? 박사님. 물러서라. 아니, 저놈이 이... 아. 어서 그분을 놓아줘라. 어리간이 같은 녀석. 방해를 안 했더라면 목숨은... 위험해요. 아니 저 사람 피키라니까. 아니 친구 이거 벙어리인가 사람 말이 안 들려? 아 당신 뭐야? 남의 작업을 방해하는 거야? 좀 기자, 어떻게 된 거야? 저 친구가 날 만졌어. 뭐야?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이야? 이 하찮은 인간들, 나 루비를 몰라보는군. 아니, 저 친구.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릴 짜려보잖아. 자기, 이거 파란 술을 먹었나? 저 파란 얼굴 좀 봐. 에이, 이 사람 말 같은 소리 마. 왜? 술이란 색깔에 관계없이
얼굴이 뻘겋게 되는 법이야. 그건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. 이상하군. 좌우간 건방진 녀석이야. 손 좀 봐줘야겠어. 아, 그래. 차 오늘 맛 좀 봐라. 그래. 자, 어디 너? 손 좀 놔볼래? 어? 아니, 진주, 야, 이게, 저, 야, 아니, 우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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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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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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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길은 막지 못한다. 생명유전공학의 1인자 유한길 박사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음모를 꾸미는 집단이 있다는 게 아닐까? 맞아.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납치자의 몸이 지구 인간과는 달랐거든. 뭐? 그럼 기계인간이야. 아주 첨단의 머신인간이었어. 그렇다면 우리 추측이? 루딘의 삼형제 일파들이지. 속단하기에는 일러. 그렇게 생각해봤을 뿐이야. 그 자들이 지구에 왔다면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파견되어 온 거 아닌가? 근데 별궁은 왜 안 오지?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.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어. 우리도 이 지구인간과 지내자면은 뭔가 사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거야. 그래. 나도 일자리를 가져야지. 네, 들어오세요. 어디가 아픈가요? 저 일자리 좀 주시겠어요? 일자리라니? 돈을 벌려고요.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. 아니, 여긴 병원이라는 거 알고 왔나요, 아가씨? 병원이 뭔가요? 물건 파는 곳인가요? 뭐라고? 이거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구먼. 아, 그럼 정신병원에서 돈 벌 수 있나요? 이 아가씨가 누굴 놀리나? 나가. 나가란 말이야. 네, 안녕히 계세요. 정신 나간 아가씨 더 보는구만. 이상하다. 왜 모두들 화를 내 그럴까? 도둑이야, 도둑! 도둑! 어, 나쁜 사람이네. 내가 잡아줄게. 도둑 좀 잡아주세요! 도둑 좀 잡아주세요! 이야! 못 가요. 흑신만 더 내려놔요. 아니, 그 아가씨는? 여기 집이 겁도 없이. 아! 아! 아저씨, 그 도둑 좀 잡아주세요! 자, 어서 들어와요. 자, 앉아요. 네. 이거 불문하고, 아가씨를 간호사로 채용하겠어요. 어때요? 고맙습니다, 아저씨. 아저씨? 좋아요, 좋아. 차차 배워가면서 하면 되니까. 됐어. 이런 아가씨는 순진하고 용기가 있어 많은 환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야. 월급은 얼마나 주실까? 하여간 다행이야. 들어도 이 주리의 피아노 소리가 정말 훌륭해요. 이론. 할아버지,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. 이 할아버지도 유리가 몹시 보고 싶었단다.